사실 전기 충격기는 7만 원 주고 샀어요. 경찰들 지나갈 때 있잖아요. 그때마다 테이저건을 막 뿌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. 저걸 뿌려 말아, 막 뿌려 말아. 아, 진짜 어떡하지, 진짜. 켈빈 해리스. 아, 우리 형님은 켈빈 해리스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. 저 근데 이름이 원빈 맞아요. 아, 말 놓으시라니까요. 아니 누가 봐도 제가 한참 동생 같은데. 어쨌든 내가 우리 형님들을 국내 최초, 최고의 일렉트로닉 밴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응? 그 외국에 있잖아요. 켈빈 해리스, 데이비드 게타. 아, 닮았네. 오, 해리스, 게타. 와, 오, 형 저 이상한 꿈에서 본 것 같아. 데자뷰. 와, 이거 완전 개시. 어쨌든 이번 형님들이 저 한번 딱 믿어주시면 제 영혼과 육체를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? 진짜 미치겠네. 와, 진짜. 아, 걔 말하는 것도 사기꾼 같고 하는 짓도 꼬라이 같긴 한데. 야, 그래도 뭐 우리 음악이 유명해지면 좋은 거니까 설마 이거보다 X 되겠냐? 할 수 있지. 야, 아니야. 내가 아까 그랬잖아. 너보고는 한국의 데이비드 게타. 너보고는 한국의 켈빈 해리스.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. 아, 진짜. 야야, 저 뭐야? 왜? 왜?